최근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10주 연속 올랐습니다. 이런 가운데 인천에서 기름을 넣는 도중에 주유기에 표시된 휘발유 가격이 슬쩍 올라가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유소 영수증도 꼼꼼히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손영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에 있는 한 주유소. 42살 조모 씨는 지난해 12월 초 퇴근길에 이 주유소에 들렸습니다. 당시 주유소가 내건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357원. 평소처럼 2번 주유기에서 휘발유를 넣는데 눈을 의심케 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주유기에 표시된 휘발유 가격이 슬쩍 50원 오르더니 아, 맞겠죠? 이건 사기죠. 주유가 끝나자 1,357원으로 다시 원상복구됐습니다. 재차 2만원치를 더 넣어 확인해봤는데 정상 주유기보다 0.5리터, 600원어치가 덜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처음엔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아 이거 장난질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내가 계산을 잘못했다라는 식의 그 얘기를 하니까 제가 이제 황당했었고. 사태 파악에 나선 주유소 측은 단 하루 동안 발생한 주유기 오작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보면 피의자 입장이죠. 저희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그때 당시에는 환불을 받아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당연히 없었으니까. 수사에 나선 경찰과 구청은 가격 표시 위반으로 소비자를 기만한 점이 인정된다며 해당 주유소에 과태료 32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한국석유관리원은 영수증을 꼼꼼히 챙겨보고 주유시 차에 앉아있기보단 밖에 나와 주유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SBS 손형환입니다.